안녕하세요. 프로젝트 캔드비를 진행하고 있는 27% 대표 전도희입니다. 프로젝트 캔드비는 게임파이 모델을 가진 메타버스 형식의 웹 플랫폼과 다마고치 형식의 D앱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 펫 프로젝트입니다. 프로젝트 캔드비에는 캔드비 월드와 텔리가 있습니다. 캔드비 월드는 캔드비 세계관의 메타버스로 FP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입니다. 텔리는 캔드비 월드에 모바일로 연동되는 NFT 캐릭터인 캔드비를 육성할 수 있는 D앱입니다. 캔드비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입양 가능하신데요. 총 2만여 종의 캔드비가 2023년에 상반기에 탄생할 예정이고요. 각각의 캔드비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캔드비의 모습에 따라서 다른 레어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텔리에서는 캔드비를 실제 펫처럼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. 펫 시스템은 유저로 하여금 어플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도록 유도하는데요. 유저는 자신이 육성한 캐릭터를 통해서 캔드비 생태계의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크립토펑크와 BAYC를 시작으로 유행하던 PFP NFT가 단순한 제너레이티브 아트 이미지였다면 캔드비는 다마고치와 같은 캐릭터 육성 기능과 AI 기능 등 좀 더 다양한 NFT 유틸리티를 제공하여 유저가 좀 더 다층적으로 캔드비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캔드비 월드에서는 캔드비를 플레이어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캔드비 생태계의 경제는 CNDB라는 캔드비 토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게임 플레이를 위한 아이템들은 토큰으로 게임 패스를 구매하여 랜덤으로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. 레어리티가 높은 캔드비를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레어리티가 높은 아이템을 습득하실 확률이 더 높고요. 캔드비를 육성한 정도에 따라서 게임 패스를 구매할 때 보너스 할인을 주기도 합니다. 텔리에서 캔드비를 육성한 것은 캔드비 월드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. 캔드비 월드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보상으로는 등급에 따른 배지 부여와 토큰을 통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. 캔드비 월드의 첫 번째 게임은 진지를 구축하여 플레이하는 전략형 FPS 게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 해당 게임의 데모 버전은 이번 연도 12월 말에 캔드비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캔드비와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.